요즘 진짜 맛있는 중국집 찾기 하늘의 별 따기. 맛있는 중국집 찾는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. 중국집 사이트집이 아니에요. 저는 이제 가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먹자골목 같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. 외곽을 가보세요. 먹자골목 메인 말고. 왜 중국집은 먹자골목 외곽에 있냐? 거기는 식당 사람들이 시켜 먹는, 어차피 배달이 주 문화잖아요 중국집은. 월세가 싼 곳으로 갑니다. 메인은 비싸, 메인 거리는 비싸. 외곽 쪽으로 가면은 다 헐어 있어. 간판이 빛이 다 바래가지고 보통 세 글자예요. 희경루, 자경루, 태화성, 황금성. 어떻게든 약간 중국 교포 느낌 나는 그런, 중국 교포 느낌 나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빛이 다 바래 있어야 돼. 들어갔을 때 만약에 아, 잘 찾아왔다 하는 집은 일단 전체적인 톤이 좀 옥색이에요. 근데 옥색이 아니어도 맛있는 집이 있어. 좌식이에요. 제 빅데이터상 좌식으로 앉는 집이 꽤 괜찮아요. 만약에 옥색이 아니어도 좌식인 중국집이다? 그러면은 꽤 맛있을 확률이 높아요. 그 왜 이렇게 홀이 반으로 나뉘어 있어. 여기는 의자 식탁 있는 데고 여기는 신발 벗고 올라가는 좌식이야. 그런 집을 가야 돼요. 근데 감자탕집은 약간 그게 메인이죠. 그게 약간 디폴트 느낌이야. 좌식 있는 게 약간 디폴트야. 그리고 어서오세요 목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문을 열면은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가면은 어서오세요 목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. 할머니다. 할머니나 할아버지다. 맛집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.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몇 분이시? 제 아무데나 앉으. 메뉴판을 봤을 때 메뉴가 그다 많지 않은 집. 그러니까 막 짜장, 짬뽕, 짜장밥, 짬뽕밥, 볶음밥, 탕수육, 뭐 깐풍기. 많아야 고추잡채야. 많아야 고추잡채. 아, 약간 군만두는 근데 약간 필수 느낌이고. 요구르트 있는 집. 거기는 맨날 갑니다. 그 집은 돼 있는 집이야. 요구르트 하나 정도 이렇게 손에 좀 보는 거지. 왜? 나는 그만큼 많이 파니까. 이런 느낌이야. 왼쪽부터 요구르트 바구니 명함 이쑤시개. 요구르트 바구니 명함 이쑤시개. 이쑤시개 밑에 이제 함에 대리운전 있고 옆에 그거 있어야지. 박하사탕. 말은 뭐 길게 있는 그 박하사탕 있어야죠. 집게로 집어먹는 그거 있어야지. 그지? 그리고 문 바로 옆에, 나가기 바로 직전 문 바로 옆에 뭐 있어? 커피 자판기. 거기서 밀크커피 하나 딱 뽑아서 딱 나가. 녹말 이쑤시개 여기다 껴놓고 잘 먹습니다 이러고 싹 나와. 커피까지 딱 마셔주면 끝. 그럼 그 집은 맨날 갑니다. 예.